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뉴질랜드의 마타리키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타리키 공휴일은 올해 6월 24일 금요일에 최초로 공식 공휴일로 지정된 축제입니다. 마타리키로 알려진 별 상단의 상승은 마오리 부족의 새해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아들이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뛰노는 좋은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가까운 쇼핑몰에서 마타리키를 셀러브레이트 하는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가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번지 점프를 하고, 두 번째로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세 번째로 많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아들이 쇼핑몰을 가면서 즐거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노는 사람들의 표정이 그려진 사진이 보이시지요. 현대화되고 세련된 쇼핑몰입니다. 마타리키에 대한 전시회를 하셨던 도서관의 관장님께서 포즈를 취해 주셨습니다. 마오리 모자를 쓰고 계시네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도 보여드립니다.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이 어울려져 있어요. 마타리키를 기념하기 위해서 번지점프도 열렸어요. 마타리키에 대한 많은 설명들이 붙어 있는 설명들을 잘 보고 계십니다. 별들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추수에 관한 신인과 음식에 관한 신, 모든 것을 키우게 하는 신, 바람에 관한 신, 여러 가지 별들의 의미가 있네요. 페인팅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이에요. 마타리키에 대한 설명이 그려진 책자가 보이고 계십니다. 중국어판으로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네요. 여러 곳에 마타리키에 대한 행사를 보고 계십니다. 쿠키 클래스도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갔지요. 우리 집 근처에 굉장히 큰 쇼핑몰이랍니다. 겨울이라 비가 내리는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타리키를 즐겼습니다. 이곳에 원주민 부족인 마오리 부족의 새해를 뜻합니다. 마오리 부족은 이날을 한 해의 새해라고 여기고 있답니다. 마타리키를 기념하는 행사도 열리고 세일도 많이 했어요. 슈퍼 세일이네요. 마오리 전통 의상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 사진으로 붙였답니다. 전통적인 문양과 옷이 보입니다. 벽면에 별에 대한 많은 설명들을 붙여놓았어요. 별의 상단입니다. 추수의 신도 있고 바람의 신도 있고 모든 것을 키우는 재배하는 신도 있어요. 마타리키는 마오리 부족의 새해를 의미한답니다. 올해 최초로 공휴일로 지정되어 모든 사람들이 지키고 있답니다.